치킨의 세계적인 맛과 경쟁력을 갖춘 치킨 공화국 대한민국.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치킨을 먹는 그날까지 경제전문기자 윤영무가 뛰겠습니다. 트랜스 지방은 양의 차이는 있지만은 식용유를 가지고 고온에서 가공하거나 음식물을 만들 때 발생하고 비만, 고지혈증 등 현대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열량 2500kcal의 1% 정도, 그러니까 2.8g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 기준보다 강화된 하루 2g 이하입니다. 그러면 하루 허용치 2g이 어느 정도인지 쌀알로 측정해 봤습니다. 쉽게 일반 수저로 4분의 1 정도 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밥을 하면 한 숟가락이고 밥을 하기 전에 쌀이라면은 4분의 1 스푼 정도. 이런 트랜스 지방 때문에 치킨을 마음껏 먹고 싶어도 사실 망설일 때가 많은데 올리브유 치킨은 어떨까요? 올리브유는 그러니까 가식으로 따지자면 0.03g 정도, 그 정도 될 겁니다. 가식이 뭐죠? 그게 이제 우리가 먹는 양.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영양 분석을 할 때 기본 단위 100g이면 100g 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치킨 100g당 예. 트랜스 지방이 얼마 이렇게 나온다? 0.03 정도 뭐 이렇게 되면 대략 한 뭐 한 번에 한 7-8마리는 먹어야지 한 2%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. 실제로 수원여대 식품영양분석센터에 의하면 올리브유로 튀긴 치킨 100g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0.03g입니다. 식품관련법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100g 기준량당 0.2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 양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BBQ 올리브유 치킨은 안전하고 건강한 치킨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올리브 치킨을 만드는 BBQ의 올리브 오일 15kg짜리 한 통입니다. 사실 BBQ는 기름 판매회사가 아닙니다. 더 맛있고 건강한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찾아낸 것 뿐이지요. 신은 올리브를 만들고 BBQ는 올리브 치킨을 만들었습니다.